우리나라 국토의 80%가 지방이라 불리는 곳이고 또 인구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는 지방이라는 이름 안에 한정돼 있던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리 지역 자치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서 지역 곳곳에 토론장을 마련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종속돼 있고 수직적이던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찾고자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지역 독립 선언입니다. 지역의 현실로 남아있는 분권 없는 지방자치. 이제는 지역이 중앙으로부터 독립하고 분권의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 16개 지역 MBC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강원, 충청, 경상, 전라지역 현지 녹화를 통해 우리 삶의 자치에 대해 짚어본 지역 독립선언. 지역과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삶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록해 나갈 지역 독립 선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일부 뭐 학자분들이나 일부 대표들만의 일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일이라는 걸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통해서 행복해져야 될 그 당사자인 우리 시민들이 이런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행복해진다고 봅니다. 생소한 주제인 것 같다라는 게 벌써 우리가 잘 이 지방자치와 지역 분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지역 독립 선언이어서. 근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흘렀다고 하는데도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 그동안 뿌리를 못 내렸는가, 그 진단을 좀 다시 해보고 그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이전에는 한 번도 내놓고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역 독립선언이라는 대토론회를 통해서 모든 지역민뿐만 아니라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앞날과도 관계된 문제이니까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역 독립 선언의 첫 발걸음이 지방자치의 상징 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3시간 동안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스위스의 지자체 경우에는 행정입법, 그 외에도 조세권까지 갖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구근 교수님께서 네. 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입법권이 국가 단위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생각이다. 예, 어떤 취지에서 그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꾸 헌법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1948년도에 헌법 만든 이래 중앙 행정부의 장관이 만드는 행정명령에 그 각 지역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가 만든 조례가 모순이 되면 조례가 무효가 되는 이런 체제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이 로컬 날리지에 기반해가지고
민주적으로 대표를 선출해서 정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중앙에 있는 장관 한 사람의 생각과 반대가 되면 무효가 되는 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당진 씨에 한번 강의를 갔는데 당진 씨에 가니까 그 이제 당진 씨가 충남에서 이제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슬로건이 뭐냐면 여성 친화 도시예요. 여성 친화 도시인데 근데 그 슬로건을 지정해 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장점으로 내세워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조금 굉장히 시대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그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낯설고 무후한 분권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며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자치분권에 관한 정부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MBC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너무나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자치분권이 왜 태동하게 됐고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국민들이 인식하는 체감된 그런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또 특히나 외국 사례처럼 성공 사례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집권 체제 하에서는 지방이 지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지방 정부가 주도해서 지방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이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주도해서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또 어떤 그 주민들의 의식이 필요한지 뭐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토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자 기획한 지역 독립 서명. 그 두 번째 여정은 광주입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문화에 대한 주제로 토론의 막이 올랐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먹고 살기 바쁜데 문화, 공동체 살리기 이거 아직 와닿지 않는다. 이런 고민. 그 와닿지 않는다는 건 관심이 또 없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참여도가 또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답변을 주실까요? 제가 전에 큐슈 관광추진기구에서 작년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후쿠오카에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제주올레를 알게 되어서 큐슈올레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8년 전이에요. 그때 다 이제 큐슈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비행기를 타고 큐슈까지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전에 나왔던 직접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복잡하고 아름다운 얘기 좀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변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더 많은 자유도와 더 많은 자기 선택과 더 그런 곳에서 더 창조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중에 하나 베를린인데 베를린에 사실은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많은 것들이 동베를린에서 많이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면 동베를린이 많이 비어져 있고 뭐 재생사 오늘도 많이 얘기했지만 뭐 그런 혁신적인 뭐 콘텐츠 이런 게 방치되어 있고 버려진 곳에 많은 예술가들이나 청년들이 들어가면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면서 등장한 것들이 많거든요. 지역의 문화 정책과 해외 사례를 통해 문화 자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분권이라고 하면 권력구도라는 연상이 바로 드니까 자꾸 이제 옛날 그 지방 수령들 중앙에서 내보내던 거 이제 알아서 뽑는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정작 거기서 그러니까 각 지방 정부의 통치 구조가 아니라 거기서는 주민의 문제에 대한 생각이 더 심각하게 떠오른 거 아니에요. 그 산 고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삶의 그 하나의 그 루틴, 그러니까 삶의 과정이 있겠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해보고 하는 이런 각도로 가는 게 지방 분권에서 추구되는 문화의 요체일 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입니다. 예, 자치 분권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고 전국이 균형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분권이 중요합니다. 분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문화 자치, 문화 분권이죠. 우리 시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가 전체적으로 분산이 돼서 정말 이 지역이 골고루 자기 특성을 살려서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자치의 구조, 사실 단숨에 정답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서 지방 분권과 자치를 이뤄낸 유럽 선진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의 살아있는 모델로 꼽히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수도 베른입니다. 중세 유럽의 모습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는 오래된 도시. 베른 구시가지엔 1902년에 지어진 스위스 연방의회 의사당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연방국가인 스위스의 탄생 역사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ut this is the main entrance here from the House of Parliament, and the first thing you see are the three big stone men. These are the founders swearing about the first founding ceremony 1291, where Switzerland, the Eidgenossenschaft, was founded. 루비 천정엔 26개의 서로 다른 깃발 문양이 스위스 국기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죠. 스위스란 나라가 26개의 자치 지역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란 점을 상징합니다. Due to the fact that Switzerland is constructed not as, for example, not for as a nation, we are constructed of the cantons. This means every region and every canton is independent and they have the major tasks, for example, construction, also schools, they are done in the canton. So also universities, for example. This means the federal level only gives a little bit of the framework legislation, but the concrete things are, and also the investments, the money, is put in the regions.
그렇습니다. 스위스는 하나의 국가지만 그 속에는 독립된 자치권을 지닌 26개의 칸톤이 있고요. 칸톤의 권한은 스위스 연방 헌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칸톤이 가진 고유한 임무에는 독립된 자치기구를 설립하고 재정자치를 이루는 주세권도 포함돼 있죠. 또한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포민의 권한은 칸톤의 법률 안에서 보장받습니다. 이처럼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정치 제도, 스위스의 지방자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꼽힙니다. It is due to the long tradition of federalism in Switzerland. I would say it's a question of building the federation. It has been built bottom up, meaning that the cantons, they have kept all their powers, and the powers can be transferred if it's necessary to the federal state, but this transfer of power requires the agreement of the cantons. So cantons cannot be deprived of their powers without their consent. And this situation has allowed for a long and strong preservation of the cantons' identities. 하나의 국가는 지역을 위해 존재하고 이는 다시 더 작은 지역 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스위스의 지방자치제도. 스위스의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또한 책임지는 것에 익숙합니다. 지역의 주인이 곧 주민이란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So the communes in Switzerland are independent also. We have to respect their autonomy. And also we have to talk about the interests and also what's really concerning, for example, also the big cities like Zurich, Geneva, Basel and Bern, for example. We also have to talk about the region of the mountains, because there are so small communities and so small communes in the mountain region. They have totally different points of view and totally different interests like a big city like Zurich. 스위스 중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글라로스입니다. 인구 4만 명의 3개의 자치시를 가진 글라로스는 스위스의 26개 칸톤들 중 하나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지방분권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 특히 이곳 글라루스엔 칸톤만의 자치권을 표현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세계의 자치시 중 주도인 글라루스시에 위치한 칸톤 의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단체인 도청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겠네요. Also herzlich willkommen da im Glarner Rathaus. Ich möchte Ihnen zunächst mal das Parlamentszimmer zeigen. Folgen Sie mir nach. Es ist gleich da. 스위스의 모든 칸톤들은 국가 정부와 별개로 독립된 의회와 법원을 갖고 있습니다. 칸톤이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입법을 하는데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엔 재정 자치와 조세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칸톤의 자치 권한은 스위스 연방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라루스도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죠. 그런데 이곳엔 주민 자치권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Das ist mein persönlicher Stimmrechtsausweis. Das ist die Berechtigung, dass ich an der Landsgemeinde stimmen kann. Hier sind alle Daten, meine Daten, und hier ist dann die Traktandenliste von der Landsgemeinde ist hinten drauf. Und das bekommt jeder Bürger jedes Jahr neu. 그렇습니다. 이 용지는 1년에 한 번 글라루스에서 열리는 대대적인 주민 총회, 란츠게마인드에 쓰이는 주민 투표권입니다. 여기엔 총회가 열리는 날짜와 그에 상정되는 안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올해 안건은 새 임기의 주지사를 뽑는 선거가 있었고요. 사법부의 판사와 검사도 주민들의 의사결정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일, 거기다 세율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간톤 정부가 하는 주요 정책들이 바로 이 란츠게 마인드를 통해 결정되는 겁니다. 란츠게 마인드는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가장 오래되고도 단순한 투표 방식입니다. 1231년 칸톤 우리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1387년부터 스위스의 대부분의 칸톤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다 1848년 스위스 연방국가가 탄생하고 란츠게 마인드는 8개의 칸톤에서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인구 증가와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금 대부분 사라지고 글라루스와 아펜젤 이너로든 현재 두 곳의 칸톤에만 남아있습니다. 글라루스 중심에 위치한 총회 광장. 이곳이 매년 란츠게 마인드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Also, wir sind hier auf dem Landgemeindeplatz hier. Und das ist natürlich leer und das hat ein großes Oval aus Holz, wo die Stimmbürger stehen und in der Mitte hat es Sitzplätze. Und die Landsgemeinde beginnt mit dem feierlichen Einzug, der kommt von vorne dort, dann marschieren die Behörden ein mit den Ehrengästen und nehmen Platz. Und dann beginnt die Landsgemeinde mit einer Eröffnungsrede des Landammannes und dann werden dann die ordentlichen Geschäfte abgewickelt. 글라루스에서 란츠게 마인드는 해마다 열리는 정기 행사입니다. 마치 축제처럼 열리죠.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글라루스 주민들은 광장으로 모입니다. 집집마다 배달된 투표권을 가지고 참가하죠. 물론 참가 여부는 자율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주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란츠게 마인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후 몇몇의 시민들이 연단에 올라 그의 안건을 발표하는데요. 이들은 직접 안건을 만들고 상정한 시민 제안자들입니다. 아니, Volksinitiative. Kann man bei uns auf Bundesebene einreichen einerseits, da braucht man eine gewisse Anzahl Unterschriften von Bürgerinnen und Bürgern. Im Kanton Glarus ist es aber so, dass wir den sogenannten Memorialsantrag kennen. Also da kann ein einziger Bürger oder eine einzige Bürgerin mit einer Unterschrift auf dem Papier eine Volksinitiative im Prinzip einreichen. Und über dieses Anliegen, das der Bürger oder die Bürgerin hat, wird dann an der Landsgemeinde diskutiert. Eine einzelne Person bei uns im Kanton Glarus. Wir haben ein kantonales Steuergesetz, das regelt eigentlich alles. Und dann haben wir aber die Möglichkeit, einerseits auf der Ebene der Gemeinden, der Community, den Scheufuß festzusetzen und auf der anderen Seite auch an der Landsgemeinde für den Kanton. Zusammen gibt das nachher ein Paket und das ist dann je nach Höhe dann angemessen. Und das ist eigentlich ein großes Privileg, dass die Leute über ihre Steuern hier am Landsgemeindering selbst entscheiden können. Und das erstaunt immer wieder Beobachter von außen, dass so etwas überhaupt möglich ist. 세율은 물론이고요. 란츠게마인드의 안건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의 문제들입니다. 주민들은 이를 직접 제안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죠. Haben Sie sich an der Landsgemeinde 2018 teilgenommen? Ja, genau. Nehme immer teil. Ja, vor allem wegen der erstens einmal Unterstützung von den Bergbahnen im Hinterland. Man sieht ja das letzte Traktandum ist immer das Spannende. Da wird immer man sagt, dass das letzte Traktandum, auch damit die Leute da bleiben und nicht am Anfang, sonst würden die Leute ja gehen und es wäre nicht so spannend. Nein, weil es sehr schönes Wetter war und meine Frau und ich hatten ein anderes Programm vor. Ja, was ich sehr spannend fand, da war ich aber noch relativ jung, war die Gemeindefusion, als wir von, ich weiß nicht mehr genau, wie viele Gemeinden auf drei Gemeinden zusammenschlossen. Das war ein sehr wichtiges. 현재 글라루스의 투표 연령은 만 16세 이상. 이 또한 지난 2007년에 열린 란츠게 마인드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약 20%가 해마다 참석하는데요. 광장에 모인 유권자들은
시민 제안자들이 발표한 안건을 주의 깊게 듣고 주민 대표들이 벌이는 찬반 토론을 지켜봅니다. 그 후 투표는 거수로 진행되는데요. 투표권을 직접 들어 찬반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헌데 문제는 이 수를 일일이 셀 수 없단 겁니다. 그저 눈대중으로 파악합니다. Keine Mehrheit für die Vorlage von Regierung und Parlament ersichtlich ist, dann werden diese Vorlagen in der Regel abgelehnt. Die Grundregel ist, man konnte nicht genügend Leute davon überzeugen, von dieser Vorlage. Und eben mit diesem Vorgehen schätzen, plus mit dieser ungeschriebenen Regel, hat man praktisch nie Diskussionen über die Entscheide der Landsgemeinde. 1848년,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탄생할 때부터 스위스는 완벽히 지방자치를 지닌 나라였습니다. 150년이 흐른 지금도 스위스의 각 지역들은 국가가 넘볼 수 없는 독립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죠. 글라루스 칸톤에서는 란츠게마인데라는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세율을 심의하고 지역의 문제와 정치 사안들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합니다. 칸톤이라는 지방자치 단위가 독립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지역이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가질 때 진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Föderalismus zu definieren, aus meiner Warte würde ich es so machen, dass die Staatsgewalt die Aufgaben erfüllt, die am nächsten beim Bürger ist. 스위스 북동부에 위치한 칸톤 취리입니다. 도심을 오가는 트램과 열차,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가진 취리는 26개 칸톤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스위스 제1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800년경 만들어진 취리 호수는 에메랄드빛 맑은 물과 아름다운 풍광에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죠. 특히 호반을 따라 운항하는 증기선과 유람선은 취리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인데요. 선박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선 선착장에 설치된 티켓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리에선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티켓 하나면 됩니다. 트램과 버스, 열차는 물론이고요. 취리 호수를 오가는 선박도 교통 티켓 하나로 통용되는 거죠. Und dann kann ich im ganzen Kanton Zürich mit allen Verkehrsmitteln den ganzen Tag während 24 Stunden fahren. Im Zug, im Tram, im Bus und natürlich auch mit dem Schiff. Das ist das Gute. Und das wurde auch lange beworben. Es gab diesen bekannten Werbespruch, ich bin auch ein Schiff. Und dann sah man ein Tram auf dem See und umgekehrt. Und das ist in den Köpfen der Bevölkerung verwurzelt, weil ein Ticket für alles gilt. Und es sehr außergewöhnlich wäre, wenn man ein zusätzliches Ticket braucht. Weil in anderen Kanten... 그렇습니다. 교통티켓은 곧 하나라는 취리의 오랜 전통이 깨진 건데요. 2016년 말 취리 칸톤의회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선박 할증료를 부과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죠. 취리 시민들은 선박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통티켓에 별도로 5프랑의 선박 할증 티켓을 하나 더 사야 했습니다. 이 정책은 곧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정책을 반대하던 몇몇의 정부 의원들과 시민들이 모여 국민 발안제를 통해 법률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언론을 통해 취리 시민들에게 낱낱이 전달됐고요. 6개월을 기약한 서명운동은 단 2개월여 만에 선박 할증료 폐지라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Auf der Straße, genau, wir waren draußen mit dem Unterschriftenbogen bei den Leuten und haben sie um Unterschriften gefragt. Die Leute sind direkt auf uns zugekommen. Als wir in Wädenswil gesammelt hatten, mussten die Leute sogar anstehen. Wir hatten 10 Leute um uns, die warteten zum Unterschreiben. Und es sind verschiedene Leute, auch ältere Personen, auf uns zugekommen, haben Unterschriftenbogen geholt und die dann selbstständig ausfüllen lassen, also für die Initiative gesammelt in ihrer Region. Das hat uns sehr gefreut. Also da haben wirklich... Ja, einerseits war es der Druck aus der Bevölkerung und aus der Zeitung und den Medien, der dazu geführt hat. Das ist ganz wichtig. Und die Bevölkerung war ja sehr lange unzufrieden mit diesem Seezuschlag. Das wichtige Zeichen ist also auch, man muss
Politik mit der Bevölkerung machen. Und hier bei dieser Maßnahme, es ist eine kleine Maßnahme, aber es ist ein eindeutiges Zeichen, dass die Regierung die Rechnung ohne die Bevölkerung gemacht hat. Durch diese Initiative konnte die Bevölkerung zeigen, wir sind dagegen, wir möchten das nicht und die Regierung hat das gehört. 시민들의 힘으로 지역정부의 정책을 바꾼 지방분권의 의미 있는 사례죠. 선박 할증료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그로 인해 직원을 해고했던 선박 내 레스토랑에서도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는가 하면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우프랑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Nach der Abschaffung des Schiffszuschlags hat sich die Zürichsee Gastronomie entschieden. Sie möchte gerne einen 5-Liter-Coup kreieren, um den Fahrgästen quasi was zurückzugeben. Der Eisbecher kostet 5 Franken und er wird bei den Fahrgästen sehr, sehr gut angenommen. 시민이 정부의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국민 발언과 국민 투표. 이는 란츠게마인데와 같은 주민 총회를 통해 실행되죠. 스위스에서는 이렇듯 지역의 사안을 지역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 분권이 만들어낸 올바른 지역 자치의 모습이 아닐까요? Die Volksinitiative hat für mich zwei Gründe. Wenn etwas nicht gut läuft, kann dieses Volk reagieren. Das Volk kann aber auch agieren, indem etwas verlangt wird, auf das die Politik reagieren muss. Es ist also ein gegenseitiger Druck. Und dadurch ist die Politik sehr sensibel, dass sie spürt, wenn das Volk etwas braucht, dann sollten wir darauf hören, sonst bekommen wir die Quittung bei der nächsten Wahl. Es ist natürlich ein sehr machtvolles Instrument, das jedem Schweizer, jeder Schweizerin hier in die Hände gelegt wird. Wir haben alle die Möglichkeit, am Leb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etwas zu bewirken, politisch etwas zu bewirken. Manchmal muss man vielleicht sagen, weil man die Möglichkeit hat und es uns relativ gut geht, nehmen wir es zu wenig wahr. Wir schätzen es zu wenig in der Schweiz, dass wir wirklich sehr viel Macht haben als ganz normale Bevölkerung. Und was auch sehr wichtig ist für ein dezentrales System, ist die Bildung. Also es braucht eine politische Kultur, die in diesem dezentralen System auch funktioniert. Das heißt, es kann nicht nur durch eine Verfassung und durch Staatsformen kann dieses dezentrale System funktionieren, sondern es braucht eine Kultur, die den Kindern bereits mitgegeben wird, in den Klassen, im Schulunterricht. Und es braucht eine politische Diskussionskultur, die dieses dezentrale System ständig stützt. Alpus Jungfrau로 가는 길목. 인구 만여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 스위스 인터라켄. 이곳엔 1912년에 문을 연 아주 특별한 공연장이 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 106년째 단 하나의 연극만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공연장이다. 연극의 주인공은 14세기 스위스 민주화 운동의 불꽃을 틔운 인물, 빌헬름 텔이다. 귀족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활로 맞추라는 벌을 받은 빌헬름 텔은 보란듯이 사과를 명중시키고 숨겨둔 화살로 귀족에게 복수를 했다. 이 사건은 스위스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폈고 스위스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빌헬름 텔 이야기는 이곳 사람들에게 오늘날 또 하나의 특별한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Well, I need to say we are not professionals. It's for all of us. It's our hobby. 연극에 출연하는 200여 명의 배우는 모두 이 마을 사람들이다. 100년 넘게 바뀌지 않는 캐스팅 원칙이다. 이 마을에 3대째 살고 있는 미카엘 후른 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빌헬름 텔 역할을 맡은 주연 배우다. In 1980, my father used to be William Tell, and I was his son in the play. And in 2012, I was asked whether I would play William Tell, and I started in 2012 as William Tell, and since then I'm
covering this role with 1 year's exception, I was playing another role. 1912년 한 고등학교 교사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연극은 매년 3만여 명의 관람객을 몰고 오는 이 마을 최고의 문화 콘텐츠다. 하지만 처음 연극을 만든 고등학교 교사를 기리는 표식은 마을 어디에도 없다. 모든 시민이 연극의 주인이라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다. 프라이자이트 anbietet, ist so organisiert, dass die Mitglieder im Verein sich einbringen dürfen und sie dürfen auch ihre Stimme abgeben, sie dürfen Leute in den Vorstand wählen und darüber befinden, was die Aktivitäten des Vereins sein sollen im Verlauf des Jahres. Und deshalb denke ich schon, dass es Parallelen gibt, auch in unserem Verein zur direkten Demokratie der Schweiz. Das ist so, ja. Ich möchte 주연과 조연, 감독과 스텝, 모두에게 동등한 한 표가 주어진다. 연극 운영에 관한 모든 원칙은 이곳의 배우들과 스텝, 나가 마을 주민들 누구나 관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이임하지 않고 스스로 통치하는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100년 넘게 흔들리지 않는 문화 공동체, 과연 우리에게도 가능한 미래일까? 스위스의 자치구조는 모두 민주주의의 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란츠게마인데, 국민 발안, 또 주민 연극까지 이 모든 것들이 주민 없는 지역자치는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과연 자치와 분권을 통해 우리 지역은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지역 독립선언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프레임 속에 갇혀버린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정치, 문화, 경제까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지역 독립 선언의 노력이 부산에서 이어졌는데요. 지역도 수도권처럼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재정권을 적절히 양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함부르크 시의 지금의 어떤 발전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를 보장된 지방분권, 보장된 재정분권, 또 항만의 소유권 이런 것이 시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염려들이 이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지방분권이 이야기가 되고 마침내 이렇게 실천에 대장정에 이르게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체제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성과도 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중앙집권으로 갈 수 없다. 중앙집권으로 정부가 여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모방해가면서 할 수 없다. 이게 지방자치제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중앙에서 지방의 권력을 나눠준다라고 하는데 그건 권력의 양도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권력은 양도 불가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양도라는 권력은 우리 국민 혹은 시민으로부터 어떤 정부에게 양도되는 거지 하나의 정부가 다른 정부에게 양도하라는 것은 권력 분립 개념이 아니죠. 우리는 권력 분립이란 개념을 꼭 뭐로만 생각하냐면 입법, 사법, 행정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권력 분립은 두 가지 권력 분립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수평적 권력 분립이죠. 입사, 행으로 나누는 것은. 근데 이거는 수직적 권력 분립이에요. 중앙과 지방은. 하지만 이 수직이란 말이 붙었다고 해서 그것이 위아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권력 분립의 개념이에요. 우리 시민이 권력을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게 어떻게 양도하냐는 거죠. 이 권력은 지방정부에 양도하는 거고 이 권력은 중앙정부에 양도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런 나눠주고 이런 개념 자체는 굉장히 요새는 그런 표현 잘 안 쓰면 안 되는 표현이죠. 수평적 권력 분립 개념과 수직적 권력 분립 개념이 있다라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써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놓친 그 개헌, 지방 주도가 되는 이런 개헌, 분권 주도 그런 개헌 같은 거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분권이었죠. 권한을 다 지방정부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내려보낸다는 그 제 표현도 아주 입에 굳어 있지 않습니까? 내려보낸다 이런 표현이 지방이 스스로 주인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예숙된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애가 클 수가 없죠. 계속 간섭하고 너 이래라 저래라 너 이거밖에는 못해 이거 이상 하면 안 돼 여기 다 모든 예산을 내려보내지만 그 예산은 이런 용도로만 써야 돼 그리고 여기 꼬리표 다 달아놨으니까 너 이대로 해라 안 그러면 우리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의 내려왔을 때는 그거 절대로 그 성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Thank you.
자체의 의미와 문화 경제에 이어 지역 독립 선언의 그 마지막 기록은 평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온전한 지방 분권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의 백년 대계인 교육 역시 지방 분권이 필요한 상황. 혹시 그 교육자치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가속화하면서 또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운영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데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법들이거든요. 이 중앙정부가 정한 많은 법률이 학교의 교육 활동을 왜곡하는 면이 많아서 그렇게 문화와 역량이 발전하면서 제도도 변경될 때 이 교육자치 확대의 흐름은 더욱 탄탄한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교육 정책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백년 대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뭐 현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정, 교육 재정 그리고 또 교육 과정 이것에 대한 이양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개선하자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가진 걸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하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정부가 쥐고 있던 권한들을 이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 그리고 교사들 개개인이 가지게 해서 그들로부터 이제 창의성을 이끌어내자. 이게 이제 지방자치, 지방교육의 지방 교육의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창의적인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들 하잖아요. 그러면 창의적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 학생과 교사 개개인에게 자유를 줄 때 창의적인지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또 무엇을 배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를 교육 현장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앙정부가 가진 것을 지자체, 지자체가 가진 것을 학교와 교사 학생에게 전면적으로 하방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1에서 0에서 10점으로 해볼까 우리 상담 기법 중에 있는 거? 잘 줘야 1점, 2점이 1점, 되죠. 2점. 기존의 이제 구조를 그냥 그대로 둬놓고 여기서 미시적인 이런 변화들을 막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은 한계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못 바꾼다면은 결국 점수가 5점을 못 넘지 않을까, 영원히. 공문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수업에 공문 처리하고 시간 남으면 짬짬이 가르치고 학교는 늘 바쁘고 그렇죠? 네, 다른 나라들 막 외국의 이제 사례 같은 거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문이라는 그 우리 한국인 교사들 가갖고 질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문 처리 같은 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건 그게 무슨 얘기? 이해를 못하지 않나? 무슨 공문서를 처리하는 거지 이런 왜 얘기가 돌아오잖아요. 교육 과정이 자꾸 보다 탄탄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서 들어오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맞아요. 그래서 업무 정상화가 분명 학교에서 되고 있음에도 그게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게 뭐 수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그게 평가의 내용이 되는 무슨 독도 교육을 몇 시간 했느냐 통일 교육을 몇 시간 했느냐 이런 실적 요구를 하는 이런 공문들 이런 거에서 또 학교가 자유로울 수 없고 계속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식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갖고 그러면 자꾸 페이퍼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했다. 교육 활동은 없고 페이퍼 워크만 계속 만들어내고 근데 지금 이제 예전보다 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분위기는 뭐 교원학습 공동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됐다면 이제 그거를 지원해주는 행정적인 부분이라거나 예산이라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체계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따라와야 그게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도 소화를 하느라고 되게
안 해도 되는 이런 행사, 그렇죠. 학교 행사, 무슨 체험 학습 이걸 갑자기 또 나가야 그렇죠. 되고 이럴 때 힘들죠. 그렇죠. 사실 100대 교육과정이란 말도 웃긴 거잖아요. 상황과 아이들 이제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경하고 이제 계획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숨 맞춰서 가야 되는데 100대 교육과정 이름을 붙여놓고 아이들을 여기에 끼워 맞춰야 되고. 뭐 교육과정 재구성 그런 쪽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를 해라라는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교사가 현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의 입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는 거를 집행하는 가장 말단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이런 느낌? 제시된 성취 기준을 사실은 되게 부담이 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말 성취 기준 자체가 되게 많아갖고 부담이 됐는데 올해 유난히 더 이 부분이 되게 어렵고 이 부분 더 챙겨야 되고 이런 게 내 눈에 보여도 자꾸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렇죠. 주어진 것을. 네. 왜 이렇게 보여지는 거, 행사, 활동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죠? 브랜드, 막 이름 그렇죠.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또 1년이 바쁜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 소진데 1년이 지나면. 제가 아이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아지고 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한테 저도 질문을 더 하겠죠. 너 정말 뭐 배우고 싶니? 그러면 저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학생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어른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것들이 정말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실제로 반영되는 그 구조가 탄탄해지는 거 그게 교육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보살필 수 있는 그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 교육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은 지역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고 문화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 지방 분권은 단순히 권력을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논리를 바탕으로 가장 성공적인 지방 분권 모델로 꼽히는 게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 이곳엔 프랑스 혁명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기념탑이 있습니다. 절대 왕정 체제였던 프랑스는 1830년 7월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민중들과 나폴레옹에 의해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후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대로 대변되는 권력의 중앙 집권화가 오랫동안 이어진 탓에 1990년대로 들어서 수도 파리로 과도한 인구가 몰리게 됩니다. 그 후 이러한 수도권 집중이 지역을 사막화시킨다는 비판을 낳았고 지방 분권의 물꼬를 트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Alors, d'abord, la décentralisation en France s'est réalisée en trois grandes étapes. Il y a eu une première étape à la fin du 19e siècle par laquelle on a commencé déjà à structurer une certaine autonomie au bénéfice des communes et des départements. Puis en 1982, il y a eu un grand acte législatif qui est venu consolider cet effort d'autonomisation en donnant beaucoup plus de marge de manœuvre aux communes et aux départements et en créant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qui est la région. Donc ces trois grands niveaux qui sont ceux de l'administration française. 수도권, 지방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 프랑스 지방 분권 정책. 이는 프랑스 개정 헌법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지난 2003년에 개정된 헌법 제1조 1항을 보면 프랑스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장하며 지방 분권 국가임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Alors la révision de 2003 a, par son envergure, sa quantité, été extrêmement importante. Du point de vue qualitatif, elle a d'abord modifié l'article 1er de la Constitution, qui contient en France les grands principes qui structurent l'État, et en tout cas les principes autour desquels la démocratie française s'agence, en indiquant que l'organisation de la République en France est décentralisée. C'est là un acquis symbolique très fort pour la décentralisation.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도시 리옹. 이곳은 20세기 중반까지 실업자와 빈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 리옹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혁으로 탄생한 강력한 지방 조직이 있었습니다. En premier lieu, en 1983. Ensuite, ce que nous vivons nous. Ce sont les activités déjà décentralisées. Mais il nous faut nous
organiser ses activités décentralisées. Ça veut dire qu'il y a un double phénomène, c'est qu'il faut continuer à les décentraliser jusque dans les communes, mais il faut aussi en même temps regrouper des activités, parce qu'il vaut mieux qu'elles soient toutes ensemble quand on s'occupe des voiries. 그렇게 2010년 메트로폴이라는 조직 체계가 구축됐고 경제 개발부터 주거 정책, 상하수도 관리까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중앙 정부로부터 일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Mais c'est toujours la vague de décentraliser et de se rapprocher des territoires et de se rapprocher des régions, des métropoles et des communes. Donc ça, c'est un vaste mouvement. Alors, à l'intérieur de ça, ça permet de faire émerger des grands projets, hein, des grandes infrastructures. À Lyon, il y a Confluence, mais il y a aussi l'aménagement des berges du Rhône. Il y a les créations des pôles d'excellence, qui sont des pôles de compétitivité, dans les milieux de la pharmacie, dans le milieu de la microélectronique, dans le milieu des numériques ou du digital. 리옹의 콩플루앙스는 과거 프랑스 실크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도시를 떠받치던 실크 산업이 몰락하자 실업자와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더는 내버려 둘 수 없었던 리옹이 해결의 동력으로 삼은 건 바로 지방 분권. Changement de statut, notamment le passage en métropole, nous a donné plus de capacité. Plus de visibilité aussi, ça c'est un point important, parce qu'on est le seul territoire en France à bénéficier de ce statut particulier. Il n'y en a pas d'autres sur d'autres territoires en France. 지방 분권의 힘으로 자체적으로 개발과 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리옹은 자신들의 비전을 담은 개발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슬럼가의 이미지를 없애는 노력 끝에 콩플리앙스는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선정됐는데요. 더 나아가 민간기업과 합작한 도심 정비회사를 만들어 주민을 위한 공간과 녹지를 만들었습니다. Alors maintenant sur votre question pour les activités, pour les différentes missions de cette métropole. D'abord, il faut retenir un point très important. Cette métropole a été créée pour une priorité qui est l'économie et l'emploi. C'est la priorité. C'est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un ensemble et avec l'emploi. C'est déterminant. 지방 분권을 통해 강력한 조직을 만든 리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을 대표할 경쟁 거점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옹 바이오폴이라는 혁신지구를 만들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을 대거 유치한 건데요. 그 결과 사노피 파스테로와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리옹의 본사를 두게 됐습니다. CDI 바이오텍도 회사를 런던에서 리옹으로 이전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리옹 바이오폴은 어떤 장점을 가진 곳일까요? The Lyon regional government gives a lot of administrative support at the very beginning of setting up the company. From a tax perspective, it's also extremely exciting for a young company to develop. The Lyon government advised us where we should set up, how to find a building. They advised us how to find good staff. And they introduced us to all the legal regulations, the tax regulations, and this was really fantastic. 쇠락한 실크 도시에서 유럽 제약 산업의 중심지로, 슬럼가에서 프랑스 제2의 도시로 우뚝 선 리옹. 도시 전체를 뒤바꾼 힘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중해 햇살이 따사로운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 30여 년 전 이곳은 버려진 땅이었다. 200년 넘게 이곳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대규모 담배 공장이 제조업의 위기를 견디지 못해 그만 문을 닫고 말았다. 도시엔 수많은 실업자가 남겨졌고 공장은 흉물로 변해갔다. 그런데
그 공장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으로 연간 1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고 간다. Qui arrivait, qui a envahi totalement ce lieu, qui était une friche industrielle qui ressemblait à rien du tout, et d'un seul coup ce lieu a été ouvert vers les gens, vers la ville, vers tout le monde, avec des choses gratuites partout tout le temps, comme ici par exemple, où là c'est gratuit, tout le monde peut venir avec les enfants, etc. Ça n'existait pas avant. Le seul endroit où on pouvait aller avec des enfants voir des concerts, il n'y en avait pas à Marseille. Ici maintenant c'est possible grâce à ce lieu et comme vous voyez on est sous le ciel, il fait beau, on est tous en t-shirt, tout le monde sourit et donc d'un seul coup c'est génial. 버려진 공장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스며들기 시작한 뒤부터였다. 음악과 미술, 각종 퍼포먼스 작가들이 이곳을 작업 공간이자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고 헤어는 이 도시의 가장 거대한 창작 공간이 됐다. 이제 이곳에선 매년 600회 이상의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180개국의 국제 교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시, nous sommes une association de skate qui donnons des cours de skate et permettons à des jeunes aussi du quartier qui viennent se distraire où il y a un vrai petit projet pédagogique est développé. Sur comment arriver à la fin à construire quelque chose ensemble, que les enfants coopèrent ensemble et produire un graffiti en commun. 2013년 유럽연합이 매년 도시 한 곳을 선정해 5천만 파운드, 우리 돈 650여억 원을 지원하는 유럽 문화 수도 사업에 마르세유가 선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또한 이곳 프리시라벨드미였다. 버려진 기차역을 재활용한 오르세 미술관을 앞세운 파리. 수명을 다한 화력발전소를 되살려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성공을 등에 업은 영국 런던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였다. 마르세유, 프리시라벨드메. 이곳엔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과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보다 뛰어난 특별한 경험과 철학이 있다. La Friche est un endroit de discussion. De dialogue, de co-construction. Donc bien sûr, nous travaillons beaucoup avec, avec nos habitants, les habitants de la Marseille et naturellement les habitants du quartier pour penser ensemble les aménagements que nous faisons. Parce qu'il est important que la population puisse s'emparer. 이곳 정책의 중요한 결정권자는 바로 시민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전담 부서를 따로 두고 있을 만큼 시민들의 의견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한다. Donc lorsque en 1990 nous commençons cette aventure, c'est bien la ville, c'est bien le politique, c'est bien l'élu, c'est bien celui qui a été désigné par les citoyens qui prend cette initiative. 프리쉬 라벨드메의 전체 운영비 중 70%는 공공기관의 지원금이다. 하지만 그 지원금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쓸지를 판단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가 아닌 시민과 예술가들이다. 이 낯선 권력은 어떻게 뿌리 내렸고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은 것일까?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프랑스가 지방분권 개헌을 하면서 내건 이 하나의 슬로건 안에 프랑스 지방분권 개헌의 의미와 이유가 모두 잘 담겨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경제 자립까지 이끈 완벽한 지방분권 모델을 갖춘 나라가 있는데요. 유럽 최대의 경제 강국 독일입니다. 인구 170만여 명의 독일 함부르크.
이 지역은 독일 전체에서 1인당 주민소득 1위를 자랑하는 부자 도시인데요. 그 비결은 바로 함부르크항에 있습니다. 항만 생산량이 지역 내 생산의 13.5%를 차지할 정도로 항만은 함부르크의 핵심 산업인데요. 독일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북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 여러 국가의 환적항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유럽의 관문이라 불립니다. 이렇게 함부르크항이 지역을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항만이 된 배경으로 항만 자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항만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거죠. Gemäß Grundgesetz ist in Deutschland die Zuständigkeit für Häfen bei den Ländern. Das bedeutet, dass die Länder zuständig sind einerseits für Hafenstrategie, dann sind die Länder zuständig für Gesetzgebung, ein Teil davon, dann sind die Länder zuständig für die Hafenentwicklung, für die Finanzierung der Häfen, für Management der Häfen und die Länder übernehmen den Großteil der hoheitlichen Aufgaben in den Häfen. Federal State Government sozusagen, die sind zuständig nicht für Management und Hafenpolitik. 함부르크항은 항만의 주체인 시정부와 200여 개의 회사가 상호 협력하는 이른바 민관 협조 체제라는 독특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만의 소유주이자 주체인 시정부와 민간 기업이 역할을 나눠 항만을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정부의 항만 운영이나 정책에 있어 연방 정부가 간섭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만 정책에 대해 시정부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에 그치죠. Die Vorteile, ein Vorteil ist sicherlich das Thema Hafenentwicklung. Hafenentwicklung ist sehr eng verknüpft mit Hafeninvestitionen. Da tritt der Bund an seine Grenzen, da er selber nicht als Hafenbesitzer, also er hat keine Ländereien, auf denen Häfen liegen, oder zumindest keine kommerziellen Häfen und auch nicht als Terminal Operator auftritt. Das bedeutet, dass in puncto Hafeninvestitionen die Kompetenz für Entwicklung und auch für Erweiterung von Häfen ganz klar bei den Ländern liegt. 독일은 주정부별로 자치 재정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수평적 지방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별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부유한 주정부가 가난한 주정부의 재정을 지원해 지방 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거죠. Im deutschen Grundgesetz steht allerdings gibt es eine Vorschrift, in der es dort heißt, dass die Steuern so verteilt werden müssen, dass sie für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in allen Regionen Deutschlands sorgen. Es soll also nicht nur in Hamburg ein reiches Bundesland und Bayern auch ein sehr reiches Bundesland, aber in anderen Ländern, Ostdeutschland, wenn man sich das anguckt hier, die Länder alle, die sind alle vergleichsweise arm und um diese Unterschiede auszugleichen zwischen arm und reich, geben die reichen Länder im sogenannten Länderfinanzausgleich Geld an die armen Länder ab. 휴일이 되면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함부르크의 항구 하펜시티. 이곳은 19세기 중반 독일 최초의 현대식 부두로 문을 열어 한때는 창고와 물류시설, 원자재 야적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래부두가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했고 점차 도시도 활력을 잃어갔는데요. 차가워진 도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은 건 하펜시티 개발 계획, 함부르크시의 독자적인 항만 재개발이 쇠퇴한 재래부두를 기업부터 교육시설, 문화시설까지 총집합한 신도시로 변신시킨 겁니다. Und für die Hafencity, die ca. 100 Hektar insgesamt umfasst, an Landflächen, zusätzlich kommen die Wasserflächen dazu, haben wir insgesamt, ich glaube, 15 dieser Pläne gemacht und haben dann auch in dem Zusammenhang 15 Mal mit den Bürgern diskutiert.
aber auch der Masterplan, der im Jahr 2000 beschlossen wurde, wurde im Jahr 2010 nochmal konkretisiert und überarbeitet und den neuen Rahmenbedingungen angepasst. Und über diese Planung haben wir auch in zahlreichen Veranstaltungen in dem Informationszentrum im Kesselhaus mit der Öffentlichkeit diskutiert. Und es finden eigentlich kontinuierlich Einzelveranstaltungen zu Projekten statt. Jeder Wettbewerb wird dort im Kesselhaus ausgestellt und man kann sich dazu äußern. Hamburg 시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공간은 하펜시티의 랜드마크 엘브 필하모니입니다. 엘브 필하모니는 카카오와 커피를 보관하던 창고를 개조해 만든 음악당으로 1년 내내 음악 연주회가 끊이지 않는데요. 기존 건물을 활용해 하펜시티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In Prag sind Sie schon mal in der Elbphilharmonie? Ja, ich war schon mal da, das war letzten Winter. Also jetzt, wo ich da war, muss ich sagen, sie ist sehr schön. Die Elbphilharmonie gebaut wurde, gab es sehr viel Kritik und es war auch wirklich ein kontroverses Thema. Aber ich glaube, jetzt, wo es fertig ist, ist es schon insgesamt eher eine positive Aufnahme, ist mein Eindruck. Gute Stadt ist das Stichwort. Es muss lebenswert sein, es muss für Bewohner, aber auch Besucher und eigentlich auch für jeden Hamburger muss es halt eine lebenswerte Stadt sein. Und da kommt es eben auf die Qualität an und nicht auf das, was Hamburg damit verdient. Dementsprechend sind wir als Unternehmen dafür zuständig, dass diese gesamte Entwicklung qualitativ hochwertig vonstatten geht, dass die Grundstücke verkauft werden, aber dass wir eben halt auch sicherstellen, dass die Investoren und die Bauherren auch gute Stadt bauen. Und dementsprechend haben wir starke Eingriffsmöglichkeiten und steuern den gesamten Prozess. Hamburg 같은 경우에는 시 정부가 돈이 있든 없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도시에 사는 인력들, 도시에 사는 전문인들을 100배 수용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오랫동안 듣고 그 다음에 다른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에 있는 건축가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전문가들과 도시에 있는 와이즈맨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하고 나서 나중에는 경쟁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펜시티 프로젝트도 함부르크에 있는 건축가 회사가 그 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 키스 재단이라고 네덜란드 재단에서 네덜란드 건축가에서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 작업을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시들어가던 제레부두가 신도시로 변하기까지 그 중심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지방 정부와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독일은 16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입니다. 1989년 통일을 이룬 독일은 각주의 교육 제도를 정비하고 주별로 독자적인 학교법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입법과 행정의 권한을 모두 주정부에 두고 연방정부는 특별정책이나 한시적인 프로그램에만 관여토록 권한을 제한하고 있죠. 6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해 약 10년 이상의 의무교육을 받는 독일. 이곳 김나지움은 초등학교를 졸업 후 진학하는 중등 교육기관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죠. 김나지움을 포함한 모든 학교는 주의회에서 정한 학교법을 따르지만 학교들은 또 저마다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lso wir haben den Schulverein Carolinum e.V., in dem sind Lehrer, Eltern, Schüler, ehemalige Schüler, viele Studenten. Und dieser Schulverein hat einen Vorstand. Alle arbeiten ehrenamtlich in diesem Vorstand. Unser Schulleiter, Herr Tesch, gehört auch dem Vorstand an. Und dieser Schulverein unterstützt viele Projekte, wie zum Beispiel unser Projekt Catering Carolinum, Space Camp, unser Lego-Team, das ja schon sehr erfolgreich war, und auch Projekte, die von jüngeren Schülern immer mal wieder eingereicht werden und die eben ein bisschen Geld benötigen. 학교 자체적으로 재정 운영은 물론 교육 내용에서도 자유로운데요. Hallo, ich bin Moritz und ich bin Teamcoach im Lego Team Caro Aces.
의무 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독일의 초중등학교는 대부분 국공립으로 무상 교육입니다. 학비는 물론 교재비도 거의 들지 않죠.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 목표인 독일.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기본적인 교과목 외에도 인성, 직업, 정치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모두 학교에서 제공받습니다. Teamwork zu leben und die viele Chancen, die man dadurch auch bekommt, ist wirklich überdurchschnittlich. Also durch dieses Projekt habe ich meinen Studiumsplatz bekommen, durch dieses Projekt habe ich ganz, ganz viele andere neue Sachen kennengelernt und 독일에선 국민 누구나 개인의 기호와 능력에 따라 교육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통해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가죠. 최근 이곳에선 한국 문화를 배우는 수업 과정도 생겼습니다. Ich bis jetzt Englisch und Latein lerne und eine Zeit lang auch Spanisch gelernt habe, aber ich wollte mehr in den asiatischen Raum gehen. Und dann habe ich halt so geguckt, welche Sprachen gehen würden. Und dann habe ich mich schlussendlich für Koreanisch entschieden, weil mich auch die Kultur sehr interessiert. Und deswegen ist das jetzt Koreanisch geworden.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획일화된 교육 방식이 아닌 학생들 개개인의 기호와 능력을 살리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독일의 교육 자치. 하지만 이는 자칫 학교나 지역 간의 교육 수준의 격차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독일에선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정부 간의 교육 문화에 대한 의견을 상호 조율하고 조정하는 협력 기구를 만들었죠.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ja ein föderaler Staat und insofern ist es so aufgeteilt, dass im Großen und Ganzen für die Bildungspolitik die Länder zuständig sind. Und damit die Zuständigkeit am Ende vergleichbar sein kann. In Deutschland hat man alle 16 Bundesländer koordiniert in der Kultusministerkonferenz. Wir haben es ja bis zum heutigen Tage, gerade in der letzten Woche, hat es ja im Bundesrat auch Abstimmung gegeben über die Frage, was soll der Bund, sprich die Bundesregierung, den einzelnen Ländern in der Zusammenarbeit anbieten? Und was wollen bzw. was möchten die Länder in dieser Zusammenarbeit annehmen? Das muss, wie gesagt, im Grundgesetz geregelt werden. 독일의 수도 베를린. 다른 주와 달리 초등교육이 6년제인 베를린에선 이후 4년의 중등교육을 마치면 대학 진학과 직업교육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유럽 최대의 전기에너지 회사인 이곳은 현장 실습을 위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직업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의 직업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이원화 교육으로 기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죠. 현재 독일 청소년의 75%가 이러한 이원화 직업교육을 선택합니다. Erstes Ausbildungslehrjahr, erste Klasse. Ich will, denke ich, hier halt noch arbeiten bei Vattenfall und dann eventuell studieren. Also so eine zweite Richtung gehen, aber auf jeden Fall hier wieder zurückkommen zu Vattenfall, weil es halt ein Beruf mit Zukunft ist und auch die große Firma, da möchte man gerne hier sein. Ja. Ich lerne für die Prüfung, wir haben nächstes Jahr eine Prüfung und ich lerne halt. Physik, Mathe, ansonsten kriegen die uns hier beigebracht. Ne? Wir fangen an der Elektrotechnik von vorne an, wir fangen mit den Grundlagen an, wir erklären das alles, wir arbeiten ja praktisch auch fast schon so ein bisschen wie eine Schule. Wir machen viel Theorie auch zu den ganzen praktischen Sachen, die wir hier machen. Und ja, der Erfolg gibt uns recht. Ja. Das Berufsbildungsgesetz gibt eben vor, dass es eine Ausbildungsordnung für jeden Beruf, den es gibt, den man erlernen kann, dass die vorliegen muss. Und diese beschreibt die Inhalte, die das Unternehmen vermitteln muss, aber eben auch gleichzeitig die Inhalte, die der Auszubildende erlernen muss im theoretischen Teil in der Schule. Und beides zusammen ergänzt sich, sodass man einen Rahmenplan hat, so nennt er sich auch, an dem man sich orientieren und halten muss. 직업교육에서 일정 기간 현장 경험을 쌓으면 마이스터 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독일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이 아닌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별로 상이한 교육법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독일의 교육제도. 이는 모두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독일만의 교육자치가 아닐까요?
인구 15만 명의 작은 도시에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있는 하이델베르크. 독일엔 약 300개의 대학교가 있는데요. 대학 진학률은 30% 남짓. 대학 입학을 위해 무한 경쟁과 입시 전쟁을 치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6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한 대학들이 지역 곳곳에 분포돼 있죠. 이는 독자적인 학칙과 교육 방침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한 교육 자체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Also im Großen und Ganzen sind die Universitäten ziemlich frei in ihren Entscheidungen, aber natürlich dadurch, dass die größte Anzahl der Universitäten in Deutschland staatliche Universitäten sind, kommen die Gesetze vom Staat, also das Landeshochschulrecht regelt die meisten Abläufe und Verfahren und Prozesse, die in der Universität ablaufen. Und dieses Landeshochschulrecht wird vom Landesparlament entschieden. Das heißt, wir orientieren uns schon an diesen staatlichen Vorgaben, die aber ein hohes Maß an Autonomie gewährleisten, zum Beispiel auch die Freiheit von Forschung und Lehre, die den Universitäten zugesichert ist. 경쟁 없는 대학 입시에 대학 간의 서열 또한 중요치 않는 독일. 그저 전공 분야별로 유명한 학과 정도가 있을 뿐이죠. 독일에서의 대학 자치 교육은 속빈 강정 같은 대학의 명성보다 독자적인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นี่ไม่คนที่อยากอยู่ในเมืองใหญ่ๆ Berlin und München oder Hamburg sind mir zu groß. Heidelberg ist klein, beschaulich und hat ein tolles architektonisches Erbe. Ist Gott sei Dank vom Krieg verschont geblieben und deswegen habe ich mich für Heidelberg entschieden. 한국은 이제 중앙 집권화된 교육이 이제 굉장히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지방 분권화되고 지역에 맞는 교육 과정, 지역에 맞는 교과서 그걸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근본적인 권리를 찾는 것부터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이 아닐까요? 16개 지역 MBC 공동기획 지역 독립선언. 지역의 생존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지역의 독립을 응원합니다.